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서비스 전기 필기, 그 블록선도 3탄을 할 건데요. 3탄 하게 된 계기는 구독자분 한 분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그 풀이 영상 드렸던 영상과 다른 유형이 출제돼서 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형도 한번 다뤄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소방서비스 전기 필기, 블록선도 3탄, 두 개의 블록선도 등가시, 등가시, CS 출력 부분이 등가시, 전단함수 GS 구하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다뤄볼게요. 자, 기존에 그 저희가 강의했던 유형은 이렇게 RS 입력과 이렇게 CS 출력이 있고, 보시면 이렇게 루프, 되돌아오는, 페루프가 있는 그 블록선도였죠. 그래서 공식이 RS분의 CS, 입력분의 출력은 1-루프분의 직선경로다. 그래서 루프가 G1, G2죠. 그래서 1-G1, G2분의 직선경로는 G1밖에 없죠. 그래서 1-G1, G2분의 G1 이렇게 풀면 됐었는데, 보시면은 이 유형은 루프가 이렇게 되돌아야 되는데, 되돌아온 루프가 아닙니다. 이렇게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는 이제 병렬의 루예요. 병렬 선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블록선도는 입력이 RS죠. 그 다음에 식이 나와요. A 플러스 1분의 2. 그리고 출력이 CS입니다. 그래서 입력 부분에 RS랑 A 플러스 1분의 2는 어떤 관계예요? 직렬 관계입니다. 그래서 RS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2는 CS 출력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 나왔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위에 하나가 있고 아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윗부분부터 풀어보면은 RS 그다음에 GS 더하기 여기 보면 RS는 CS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유는 먼저 윗부분은 RS랑 GS가 어떤 관계예요? 직렬 관계입니다. 그래서 RS 곱하기 GS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쭉 가서 만나게 되는데 어떤 관계예요? RS가 쭉 가서 위랑 아래는 병렬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그다음에 RS 가기 때문에 그냥 RS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RS, GS, 더하기, 아래는 RS만 가죠. 그래서 더하기 RS는 출력, CS가 됩니다. 그래서 RS 곱하기 GS, 그다음에 아래 부분, RS만 가기 때문에 이 위와 아래 관계가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해주고 그 값이 출력이 CS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되는데, 자, 써볼게요. CS가 같죠. 그래서 RS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2는 RS, GS 더하기 RS입니다. 그래서 RS가 다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 지워지고 그럼 정리를 하면은 A 플러스 1분의 2는 GS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GS를 구하면 GS는 A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직렬, 그 다음에 이거는 병렬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된다. RS, GS 그 중에 직렬 관계고 그 다음에 RS가 아래로 가기 때문에 더하기 RS 해줘서 출력 즉 CS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이 공식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직렬과 병렬관계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식을 보면은 이 직선 경로랑 그 다음에 이 루프 경로가 병렬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 경로인 RS, GS, RS, G1 더하기 그 다음에 루프인 G1 여기 점이 RS, G1의 값인 CS야. 그래서 G1, CS, G1, CS, G2 이두 개를 갖고 병렬로 풀면은 똑같이 저희 그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공식으로 푸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공식을 까먹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런 관계일 때는 루프 관계일 때는 이거 RS와 G1 이 직렬과 그다음에 이 루프가 병렬이다. 이 루프의 병렬일 때는 G1과 여기 점이 CS, G2 이세 가지의 직렬과 RS 지원의 이두 가지의 직렬과 병렬 관계로 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블록선도 문제는 매회 출제되니까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